아까 그런 얘기들 나왔으니까 한번 그 오랜만에 돌아온 이상형 월드컵 그 역캠하고 여자 아나운서 이상형 월드컵은 저는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1등은 거의 정해진 상황에서 그냥 2등이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아니요 저 남자 월드컵은 안 해요 제가 남자한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 최신이 좋기 때문에 116명이네요 116명인데 무작위 64명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근데 꼭 골라야 되나요 내가 그냥 내가 보기에 조금 그냥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고를게요 그냥 좀 그래 스피디하게 넘어가자 스피디하게 자 BTS가 나왔는데 난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여 솔직히 사진빨일 수도 있어요 최시원씨 왜 저렇게 뭔가 아저씨처럼 나왔어 이거 좀 어려운데 이쪽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다 어려워 이건 좀 어려웠어 나는 왜 남자 사람 중에 그냥 왜요 뾰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? 저기 둘 다 안 고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? 둘 다 안 고르면 안 되나?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둘 다 다음 라운드에서 떨어질 것 같아. 그나마 있죠. 자, 저기 이분 다음 라운드에서 빠빠이 하실 분들 같은데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 말이 없다. 애매한데? 둘 다 뭔가 조금씩 부족해. 근데 사실 결승까지 가봐야지 알죠. 이쪽이 좀 더 각도가 나을 것 같아. 결승까지 가봐야지 알아요. 결국은. 왜냐면 약간 그럴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결승까지 갈 것 같다. 아니면 이 사람은 떨어질 것 같다.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애매한데 두 분 다? 두 분 다 애매해. 두 분 다 애매해. 와. 신동씨가 이렇게 나와요? 아 근데 저는요. 저는 솔직히 신동씨가 더 친근해요. 동호씨, 은혁씨? 은혁씨가 이 사진 말고 다른 쪽이 좀 더 다른 걸 본 적이 있어요. 여러분, 인생은 다 사심이에요. 제가 그래서 역사 컨텐츠가 사심역사잖아. 사심역사가 있잖아요. 이건 이쪽이다. 자, 그리고 이 두 분들은 아마 결승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결승까지 가기 힘들어요. 그리고 엑소끼리 붙었네. 조금 로딩이 걸리네요. 이거는 두 분 다 약간 사진이 조금 뭔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고요.
김희찬 씨 각도 왜 이렇게 나왔어? 그래, 우주스타 슈퍼주니어지. 결국은 그 부상이 너무 여파가 커가지고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대요. 이건 좀 어렵다. 이거는 이쪽이다. 조금 로딩이 느려지네요. 좀 로딩이 좀, 아 근데 지금 채팅에서 그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느 쪽을 더 그 뭐냐 좋아하는지는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쵸? 저 갓세븐은 들어봤는데 골든차일드는 솔직히 그 뭐냐 저도 못 들어봤어요. 옹성우씨 결국 나왔네. 옹성우씨 하니까 갑자기 아를 반복 클릭하는 거 봐. 자 이제부터 2라운드 시작할게요. 진짜 개성이 살리고 있어. 왜냐면 신동씨 같은 경우는 알죠? 그 신동씨 최근에 유튜브 하거든요. 그 신동댕동이라고 채널 있어요. 그 신동댕동이라고 유튜브 채널인데, 왜냐면 그, 와 벌써 16강이야? 근데 옹성우씨는 계속 왜 상대가 계속 그 센분들만 나온다? 옹성우씨 계속 센분들만 나와요. 그 강적들만 나오고 있어. 근데 솔직히 이제 8강부터는요 아 근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 들어갈게요. 솔직히 저는 막 이렇게 눈 너무 그거하고, 솔직히 나는 얼굴 이렇게 너무 뾰족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지금 상대를 잘 만나고 있는 거야. 돼지 눈이 좋은 거야. 그렇다는 거예요. 돼지 눈이 좀 좋다는 거야. 여기 좀 센데 난 솔직히 이쪽이야. 자 이제부터 8강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군간 떨어져야 돼요. 아마 내가 보기에 좀 다 대부분 조금 약간 인상이 괜찮았던 분들이 이제 8강 올라왔거든요. 자 백호씨 안녕. 자 이제부터 와 이거 좀 어렵다. 여기서부터 좀 어렵긴 한데, 그러니까 이분도 솔직히 여기서 떨어질 만한 분은 아니거든요. 왜냐면요 설명을 해줄게요. 그 옹성우씨 왜요? 옹성우씨 아 요 밑에까지는 좀 애매한데? 잠깐만 한 번 더 찾아보지 뭐. 성형전 광고. 다른 사진 종합해본 결과 이분이 좀 더 나은데.
이거는 아 여러분 제가요 저는 그 남자분들 그 인상이요 솔직히 얼굴이 좀 이렇게 뾰족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 보여요. 좀 무서워 보여 솔직히. 인상이 좀 무서워. 내가 좀 어릴 때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인상이 좀 무서워 보여가지고 이렇게 신덕씨는 중계승까지 올라가고. 자 솔직히 귀여워. 자 신동씨 어떻게 4강까지는 잘 올라왔는데. 네. 그리고 이분이 헤어스타일링이 이 사진이 좀 더 좋게 나왔어. 그리고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. 이 사진들이 뽑힌 이유가 헤어스타일링이 좋아요. 헤어스타일링이 좀 좋아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헤어스타일링이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누구 미안 댓글은 안 볼게요.